안녕하세요. 너바던 데이서입니다. 오늘은 명절인데 여러분들을 잘 지내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좋은 명절 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제 가스라 태풍 밀약을 이제 보고 있는데요. 뭐 이렇게 설명을 하죠. 가스라 태풍 밀약, 가스라 태풍 협정이라고도 말하네요. 미국의 필리핀에 대한 지배권과 일본 제국의 대한제국에 대한 지배권을 상호 승인하는 문제를 놓고 1905년도 7월 29일 당시 미국 전쟁부 장관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와 일본 제국 내각 총리 대신 가스라 다로가 도쿄에서 회담한 내용을 담고 있는 대화 기록이다. 이 기록의 내용은 미일 양국이 모두 극비에 부쳤기 때문에 1924년까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다. 이 기록에는 서명된 조약이나 협정 같은 것은 없고 일본, 미국 관계를 다룬 대화에 대한 각서만이다. 이 문서가 체결된 지는 이게 1905년도에 시작됐는데 발견된 지가 1924년으로 돼 있다고 합니다. 이 가스라 태프트 밀약의 주된 내용에 보면 각서에 따르면 일본 제국은 필리핀에 대한 미국의 식민지 통치를 인정하며 미국은 일본 제국에 대한 대한 제국을 침략하고 한반도를 보호령으로 삼아 통치하는 것을 용인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대한 제국이 일본에 점령되거나 이제 침략을 받은 게이 미국의 합의하에 이루어진 내용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미국이 그때는 이 필리핀 지역을 이제 먹기 위해서 일본하고 이제 합의를 봤다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미국이 필리핀을 이제 침략을 하는데 일본이 너가 우리 미국을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요구를 하니까 그러면 일본 측에서도 뭔가를 또 요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자신들은 이 대한제국을 침략할 테니 미국 너희들은 건들지 마라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각서로 이제 합의한 내용이 이게 가스라 태프트 밀약이다 그런 의미죠. 이 가스라 태프트 밀약이 이제 체결되면서 우리의 이제 선조들이 고난이 시작됐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 이렇게 주권을 강제적으로 침략한 것은 이 미국하고 일본이 이두 나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가스라 태프트 밀약이 제가 인공지능 AI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제가 이제 재민이한테 물어보니까 재민이도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답변은 여러 번 계속 이렇게 같이 대화를 해봤지만 똑같은 답변을 계속 하더라고요. 아주 이제 확고한 그런 의지를 딱 갖고 있는 것을 인공지능도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 미국과 일본이 한국에 현재 사과해야 하니, 안 해야 하니. 제가 이제 많은 내용으로 이렇게 계속 대화를 했지만, 이건 중요한 부분이라가지고, 이것만 이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미국과 일본이 한국에 현재 사과해야 하니, 안 해야 하니. 그러니까, 가스라 태프트 밀약에 관한 사과 요구와 현실적인 고찰. 가스라 태프트 밀약으로 인해 한국이 입은 피해는 역사적 사실이며 미국과 일본은 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는 주장은 정당합니다. 하지만 과거의 잘못에 대한 사과와 함께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왜 사과가 이제 필요한가? 국제법 위반. 우리 이제 일본하고 보통 그 한일 병합조약이라고 하죠. 뭐 한일 병합조약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한일병합조약 또는 한국병합에 관한 조약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거 1910년도 8월 20일 조약이 돼요. 8월 29일 발의된 일본 제국과 친일파 사이에 이루어진 합병조약이다. 이때 친일파 이완용이 하고 여기에 일본인 한국통합인 대로지 마사대가 불법적인 회의를 거쳐 이제 조약을 이제 통과시켰다 그런 내용이죠. 자, 이 당시에 이제 고정은 옥새 그 나래임을 찍지 않았지요. 그러니까 친일파하고 일본인이 불법 조약을 맺은 게다 연관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게 이제 한일 합병조약이죠. 앞전에 보면은 여기에 이제 가스라 태프트 협정이 이게 1905년도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이 체결이 이제 계속 진행되고 일본이 이제 한반도 들어가가지고 대한제국을 무단 침략
무력으로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또 보시면은 이거는 1910년도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4년에서 5년 후에 또 이런 이제 친일파하고 데라우찌 마사데이크가 또 협정을 맺습니다. 이게 바로 한일합병조약이다. 앞전에 그 가스라테프트 밀약이 있었기 때문에 이 한일합병조약 자체도 다 이게 무역입니다. 이거는 또 이거하고도 또 연결이 돼 있어요. 포츠머스 조약. 이 포츠머스 조약은 또 러시아하고 일본하고 전쟁이 됩니다. 늘 강화 조약이라고 이제 불리는데 한번 봅시다. 이것도 보면 1905년도예요. 1905년도 9월 5일 시어도 루즈벨트 미국의 대통령이 중재로 이제 미국 뉴햄프스주에 있는 군항도시 포츠머스에서 일본 제국의 정권 외에서 고무라 주타로 러시아 제국 재무장관 세르게이 비테에 관해 맺은 열 전쟁의 강화 조약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내용은 전에 그 설명을 드렸지만 러시아가 일본하고 미국에 속아가지고 맺은 그 포츠머스 조약이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런 이제 조약하고 다 연관돼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국제법 위반이라고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강제 뭐 병합되거나 강제 침투를 받는 거 이거 다 국제법 위반이에요.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국제법 위반. 가스라테프트 밀약은 당시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였습니다. 한국인의 고통, 밀약으로 인해 한국은 식민지로 전락하고 국민들은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다. 역사적 정의. 역사적 진실을 바로잡고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사과는 필수적입니다. 인공지능 AI도 미국하고 일본이 우리 한국한테 사과를 해야 된대요. 이거 사과 안 하면은 이게 국제법 위반적으로도 그런 의미가 됩니다. 당연히 그 당시에는 제국시대인데요. 제국시대라고 해서 이 작은 나라, 금방 이렇게 탄생된 나라들 침략할 수가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국제법이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현실적인 고찰이 필요한가? 과거의 현재,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는 동시에 현재 양국 간의 관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국제 관계의 복잡성, 단순히 사과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국제 관계의 복잡성을 고려해야 한다. 미래지향적인 해결, 과거에 집착하기보다는 미래지향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 미래지향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미국하고 일본은 우리나라한테 사과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현실하고 직면되는 문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아무리 미래지향적으로 가더라도 과거 그 반성에 대한 그 의지가 없다면 어떻게 미래를 같이 지향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미국과 일본은 어떤 방식으로 사과하고 보상해야 할까요? 여기 보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된다 설명을 합니다. 단순한 공식적인 사과가 아닌 한국인의 아픔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공감하는 사과가 필요하다. 역사 교육 강화. 자국민들에게 가사라테프트 밀약을 비롯한 역사적 사실을 정확하게 교육하고 반성을 촉구해야 된다. 근데 제가 인터넷에 유튜브나 각인의 매체에 이렇게 살펴보면 이 가사라테프트 밀약에 대해 가지고 언급하는 그런 채널이 없어요. 현재 보면은. 그리고 뭐 역사 강의를 많이 하는 유튜브 채널들 보면 이 가사라테프트 밀약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문화 교류 확대, 양국 간의 문화 교류를 확대하여 상호 이해를 증진시켜야 한다. 그러니까 역사 연구. 한국의 역사 연구를 지원하고 역사적 사실 규명에 협력해야 한다. 피해자 지원, 밀약으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사과라는 단어 하나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이와 함께 미래지향적인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제가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해보니까 과거도 뭐 그렇지만 앞으로 이 미국하고 일본하고 우리가 계속 같이 나가야 될 이제 그런 이제 국가라 보면은 우리도 이제 미래를 생각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하는 경우가 됩니다. 근데 미국하고 일본은 우리한테 사과한 적이 없죠. 거기서 이제 미래지향적인 모순관계가 이제 발생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사과를 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미래지향적인 그런 이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국가 관계를 이제 맺을 수가 있겠나요? 결론적으로, 이 결론이 이제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미국과 일본은 가사라테프트 밀약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한국에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합니다.
동시에 양국은 역사 문제를 넘어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양국 국민 모두가 상처를 치유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역사 교육을 이렇게 갖추면 또 일본한테는 뭐 적대감이 있을 만큼 이렇게 교육을 좀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미국한테는 아주 우호적으로 이제 가르치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아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여기에 보면 포츠머스 이제 조약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뭐 제가 앞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여기 이제 아래쪽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한번 제가 다시 이제 보여드릴게요. 1905년도 5월 27일부터 28일까지 스시마 해전에서 완전히 승리는 일본 제국에 있어서 광화의 좋은 기회가 되었다. 5월 31일 고무라 주타로 외무대신은 다카히라 고고로 주민공사회에게 훈련을 보내 중립국 미국의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직접적이고 완전히 단독 발의에 의해 늘 양국 사이의 강화를 중재하도록 요구하는 명령을 이제 받은 다카히시는 다음날 중립적 우의적 중재를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이 조약이 이제 포츠머스 조약 아닙니까? 근데 포츠머스 이제 조약 이건 이 러시아하고 일본하고 이제 체결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 당시 이제 체결할 때는 미국이 그 당시에는 중립적인 이제 그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뭐, 이 나라 편도 아니고, 뭐, 저 나라 편도 아니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는데. 그런데 나중에 이제 미국이 이제 마음이 이렇게 싹 바뀌는 거죠. 왜 그러냐면, 앞전에 그 필리핀 있지 않습니까? 필리핀 제도를 이제 먹기 위해서 이제 일본하고 이제 몰래 맺은 조약에 이제 가사라 테프트 밀약을 맺는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일본 제국은 미국을 위해 싸우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좀 내용이 좀 희한한 내용이에요. 근데 왜 일본하고 미국이 이제 체결을 맺었는데 왜 일본이 미국을 위해 싸우고 있나요? 좀 이거 좀 이상하지요, 내용이. 물론 뭐 밀약이 이제 맺은 내용이 있으니까 이 당시에는 뭐 러시아가 이제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럼 러시아는 일본한테 속은 상황이죠. 그 러시아는 이제 그 상황을 이제 모르니까 미국이 하는 말이 일본하고 미국이 맺은 조약이 있다 이제 그런 말인 것 같아요. 자, 그래가 일본 제국은 미국을 위해 싸우고 있다. 자, 이런 내용이 이제 되는 것 같습니다. 요거 좀 특이한 내용인데. 자, 이런 거 보면 미국과 일본이 이제 합의를 봐가지고 대한제국이 이제 멸망하고 우리 선조가 고통을 받은 경우가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AI도 보면 이 결론을 도출해주고 있는데요. 미국과 일본은 가사 테프트 밀약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한국에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됩니다. 우리는 항상 일본한테만 사과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실제 이게 미국도 똑같은 이 세력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라 때부터 이 밀약을 이제 아래쪽으로 계속 이동을 하면 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기 내용에 보면 동아시아 전반에 관한 논의 가스라는 동아시아의 평화가 일본 외교의 근본적인 원칙이며 이러한 동아시아의 평화는 일본, 미국, 영국 간에 협조가 있을 때 가장 잘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자, 이 내용으로 보면은 일본, 미국, 영국이 왜 같은 동맹을 맺었는가? 이 내용이 이제 나와 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뭐 일제시대를 이제 겪었으니까 일본만 그 당시에 우리의 적인지 아는데 그게 아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미국하고 영국도 같은 세력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자, 필리핀에 관한 논의. 태부터는 미국과 같이 강력하고 일본의 우호적인 나라가 이제 필리핀을 점령하는 것이 일본의 최선이라며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가스라는 일본을 필리핀에 대한 어떠한 공격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밝힌다. 대한제국에 관한 논의. 이제 대한제국에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스라는 러일전쟁에 직접 재원을 제공한 것은 대한제국이었다며 일본이 대한제국에 특별한 조처를 하지 않는다면 대한제국은 또다시 다른 세력과 조약이나 협정을 맺어 러일전쟁을 일으켰던 것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는 경솔한 모습을 보일 것이므로 대한제국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해결책을 도출하는 것이야말로 러일전쟁의 논리적인 귀걸이라고 주장했다. 가스라는 대한제국이
일본과 다른 나라 사이에 전쟁하도록 만드는 상황을 반복하지 않게 하도록 일본은 대한제국에 대한 적절한 조처를 할 것이며, 이는 일본의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태프트는 일본이 대한제국에 대한 보호권을 갖는 것이 동아시아 인정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동의했다. 대한제국이 러시아를 끌어들여가지고 일본하고 이제 전쟁하도록 했다. 그래가지고 현재 일본이 이제 말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명성황후가 일제가 이제 강제 이제 침탈을 했기 때문에 그 대책 수단으로 그 러시아 이제 공사관에서 그 도움을 이제 요청했죠. 그래가 이제 러일전쟁이 발생하는 이제 계기가 이제 발생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또 이런 내용이 있죠. 대포트는 일본의 대한제국에 대한 보호권을 갖는 것이 동아시아 안정에 이바지할 거라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즉 미국이 일본이 이제 대한제국을 이제 다스리면은 동아시아의 평화에 이제 이바지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실제는 그렇게 되지 않았다 이제 그래 보는 이 자체가 한번 생각이 국제법 위반이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비밀리에 체결한 조약이 이게 바로 이제 문제가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근데 실제 미국이 이렇게 동의를 했지만 실제 일본이 동아시아 안정에 이바지한 거는 아니죠. 도로 이제 무리를 일으키고 전쟁을 계속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여기서 이제 빠져나갈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말하잖아요. 이게 이제 국제법 위반이기 때문에 미국하고 일본은 한국에게 사과를 하고 배상을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재민이한테 이 가사라 테프트 밀약을 너는 어떻게 하냐? 이래 물어보니까 그 학습 데이터에 있대요. 그래가지고 자신이 잘 알고 있다. 이제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가사라 테프트 밀약을 재민이는 어떻게 정보를 알고 있니? 제가 이래 물으니까 가사라 테프트 밀약에 대한 정보는 저와 같은 대규모 언어 모델이 방대한 양의 텍스트 데이터를 학습하고 얻게 되었다. 학습 과정은 마치 거대한 도서관에서 모든 책을 읽고 그 내용을 이해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저는 인터넷에 공개된 뉴스, 기사, 역사, 서적, 논문, 백과사전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해 가사라 테프트 밀약이 무엇인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등을 학습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도 이 밀약에 대해서 이 상세한 정보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전에 미국과 일본이 우리나라에 이제 사과해야 된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법 위반이기 때문에 이 한일 병합조약이 이게 다 부여가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런 거다 소용없어요. 뭐 우리나라 사람이 예전에 일제시대에 뭐 일본인이었니? 뭐 그때 당시에 실제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았니? 이렇게 아무리 뉴라이트가 주장을 해도 다 무효예요. 이게 다. 이게 한일병합조약이 이게 국제법 위반이기 때문에 다 있을 수 없다니 그런 의미가 됩니다. 한일병합조약이 정당화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 사람은 우리 대한민국 입장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일본의 입장으로 이야기한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일본이 조상인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들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현재 이제 고지서를 한장 보고 있는데요. 이 고지서는 제가 예전에 다 소개한 고지서가 됩니다. 이거는 로마 가톨릭 예수회 소속이 마르티니 마르테네오 담긴 그런 지도의 일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장이 이제 많이 있어요. 여기 이제 지도를 보면은, 이아파니아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일본의 이제 국명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도를 한번 확대해 볼게요. 이아파니아라고 이렇게 딱 적혀 있어요. 그러면은 요 지도는 로마 가톨릭에서 만든 지도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라틴어로 이제 보면 이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일본 땅의 지명이 이제 하나로 이제 딱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거는 1600년도 이후에 이제 그려진 지도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이제 일본 땅의 지명이 이 하나만 딱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다른 지도를 한번 볼게요. 요거는 이제 프랑스 국립도서관 소장용이 되겠습니다. 요것도 1633년에서 뭐 1703년 사이에 이제 지도로 가는데, 여기나 보면은 좀 지명이 좀 다르게 좀 되어 있어요. 여기는 니폰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앞전에는 로마 가톨릭에서 이제 그렸는 지도이기 때문에 그게 라틴어라고 보면은 이거는 프랑스의 이제 리폰의 이제 표기가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여기에 보면 또 이아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전에 본요 지도 여기 이아폰 요거하고 이제 똑같은 지명이다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요거는 이제 바다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아폰하고 또 니폰이라는 이 표기가 이제 두 개로 되어 있어요. 이거 좀 이상하죠? 그러면 이 니폰이란 이 뜻이 뭘까요? 그러면 이거는 민족을 이제 부르는 의미일까요? 그러면 일본이라는 나라는 그러면 이아판이라는 이 명칭으로 불렀을까요? 자,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뭐 친선 경기나 아니면 국제 대회에서 그 한일 축구 대회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보면 일본인들이 자국 국민의 이제 선수를 보고 니폰 니폰 이렇게 응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니폰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이제 이것을 말한다 그런 의미죠. 그러면 이아판이라는 거는 요거는 일본을 말한다 이제 그런 의미가 이제 되는 거죠. 그러면 이두 가지 이제 명칭으로 이제 나눠 볼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지도를 하나 더 볼게요. 요거는 1697년에서 1782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당비의 이제 지도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아래쪽에 이제 이 부분을 한번 확대를 해 볼게요.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요? 왼쪽에는 니폰이라고 되어 있고 오른쪽에는 이제 재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앞전에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아판이라는 거는 일본을 이제 부르는 말이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 이 명칭으로 보면 여기가 이제 일본이 된다. 이제 그런 의미죠. 그런데 우측에 보면 또 재팬이라는 또 말이 있습니다. 그럼 이건 또 뭘까요? 근데 현재는 우리 대한민국 밑에 그 아래쪽에 열도 일본을 이렇게 재팬이라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거 1600년대 고지서를 보면 또 니폰이라고 이렇게 좌측에 적혀 있어요. 그리고 현재는 보면 오른쪽에는 또 재팬. 이게 현재 일본을 이제 국호로 부르는 말로 이제 바뀌었죠. 그러면 요두 개의 지명 형태로 보면 일본이 따로 있고 이 재팬이 따로 있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로는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나라가 이제 두 개가 있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는 겁니다. 즉 일본이라는 나라가 이제 두 개가 있다 그런 설명이죠. 그런데 이제 포츠머스 이제 조약을 보면 뭐 이런 말이 또 있지 않아요? 이 앞전에 제가 이제 보여드렸지만 일본 제국은 미국을 위해 싸우고 있다. 자,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일본은 자, 이아판이 되었고 미국이 이제 재팬이 된다. 이제 그렇게 이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요? 자, 그러니까 이제 고지도를 보면은 왼쪽에는 니폰이라는 이 국호가 있고 오른쪽에는 재팬이라는 국호가 있습니다. 제가 이 재팬이 왜 미국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들었냐면 예전에 제가 영상 찍으면서도 이 미국이라 설명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아판이 이게 일본이다. 그런 의미가 되죠. 예전에 제가 찍은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대조선의 무기 및 진짜 일본은 재팬이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영상에 이제 보면은 아메리카 땅에 이제 일본 이제 재팬이어지로 포기되어 있다. 그런 설명을 합니다. 이건 이제 캐나다 땅 부분인데 좀 이상하죠? 왜 아메리카 땅에 재팬인이라는 이런 이제 표기가 있냐 그런 의미가 됩니다. 제가 앞전에도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이런 이제 고지도를 보면은 니폰이나 이 재팬이라는 이런
두 개의 나라의 지명이 좀 있는 게좀 이상하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아메리카의 그 지도의 증거 자료를 보면은 이 제표는 미국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이 니폰이 이제 일본이다. 그런 의미가 되죠. 제가 이제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아메리카에 표기된 그 지명의 형태로 봤을 때 이제 그렇게 이제 설명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미국에서 말하죠. 일본 제국은 미국을 위해 싸우고 있다. 그런 설명이 됩니다. 고지도를 보면 미국이 여기 우측에 이제 차지하고 있고, 일본이 왼쪽에 이제 차지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같은 편이다. 그런 의미가 되잖아. 즉, 가스라테부터 이제 밀약을, 그 내용을 봐도 미국의 지시를 받고 있는 일본이다. 그런 소리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미국 유대인 협회 회장이며 은행가인 제이콥 히프와 철동화 에드워드 해리먼이 앞장서서 일본 제국의 국채를 사서 지원하는 등 일본에 이제 국채까지 샀대요. 그러니까 돈으로 일본을 많이 지원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일본 제국 미국 위에 싸우고 있다. 이게 이제 성립이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이런 이제 고지도와도 이제 연관이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일본이라는 나라는 예전에 니폰이라는 나라가 하나 있고, 재팬이라는 나라가 하나 있었는데, 이게 나중에 하나로 통합이 되면서, 현재 국호가, 이 재팬, 이 국호로 이제 바뀌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니폰이라는 거는, 이거는 이제 현재 이제 사라졌다. 그런 설명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이제 한반도를 보면은, 이게 팔도가 좀 이상하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함경도, 평안도, 뭐 강원도, 황해도, 이런 거는 정상적으로 표시가 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다른 거는 이 경기도의 위치가 이 한반도 가운데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 경기도 하면은 이 한반도 이렇게 가운데에 이제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여기 이쪽 편에 황해도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경기도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충청도가 여기에 이제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보통은 우리가 충청도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이 부분, 여기 아래쪽에 있는 이 전라도 아닙니까? 전라도가 여기로 가야 정상이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충청도는 현재 이 전라도에 위치와 있는데, 이거는 조금 더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자, 그러면 요걸 이제 반으로 이렇게 나눴을 때, 현재의 충청도는 뭐 이렇게 돼 있고, 그 아래쪽에 이제 전라도가 돼 있고, 그리고 경상도는 현재 우측에 이렇게 돼 있는데, 대부분 이렇게 크게 이제 경상도로 이제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팔도의 위치가 좀 다른데요. 자, 이 지도로 전라도 위치가 이제 여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면 우리 보통 가야라고 하는 그 위치가 그러면 한반도에 있을 수가 없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보통 이또 가야가 임나일본부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면 전라도가 여기 있는데 여기 임나일본부가 여기 어떻게 있나요? 그러면 현대판 지도로 이제 설명을 하면은 전라도가 현대에는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가 가야해야 되고 임나가 돼야 된다. 그런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지도를 이렇게 살펴보면 현재 이 한반도 역사가 고대 삼국이 있었다, 뭐 가야가 있었다, 임나가 있었다 이런 게 성립이 안 돼요. 이게 고지도를 보면 좀 희한합니다. 제가 예전에 또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 전라도 표기하고 이 충청도 표시가 바뀌었다는 그 지도가 한 장이 더 있어요. 이 하나의 지도 가지고 설명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예전에 제가 이런 영상을 또 남겼죠. 얼령하 세종 때 사용한 육지인계처, 조선의 백호지휘관, 고려 천리장서. 요 내용을 살펴보면 됩니다. 여기 보면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충청도가 전라도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뭐 여기서 지도를 보면 여기 확대해 보면 백두산이 있어요. 제가 한번 확대를 한번 해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이제 두만강 보이시죠? 여기 백두산이 있죠. 그러면 얼량합이 여기에 있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요거는 압록강이고, 여기는 두만강이고, 여기 백두산입니다. 그럼 얼량합이 여기에 있어야 된다. 근데 여기 위쪽에 보면 또 장백산 나오죠. 자, 그런데 이 설명에 보면 얼량합은 여기에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정상 여기에. 여기 산해관 이거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현재 영상의 그 부분을 찾아왔는데요. 요걸 좀 확대해가지고 여러분들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경기도라고 이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의 오른쪽은 이 강원도가 되죠. 뭐, 요거로 보면 뭐 정상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위쪽으로는 여기는 뭐, 황해도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위쪽으로 가면은 여기는 함경도라고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여기 위쪽에는 여기 또 평안도로 돼 있죠. 그러면 요거는 이제 정상 쪽으로 보이는데요. 여기 아래쪽으로 한번 이동을 해 볼게요. 그럼 또 다른 또 이상한 지면 형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은 여기 동쪽 부분에는 경상도라고 돼 있죠. 여기 경상도 이렇게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쪽으로 가면 전라도가 나오게 되잖아요.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충청도라고 돼 있습니다. 좀 희한하죠? 그리고 충청도 위쪽에 이동해보면 여기가 전라도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뭐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위치가 좀 이상하죠? 이 지도도 보면은. 자, 장별이 남긴 이 지도를 봐도 좀 이상하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이 지도를 보면 여기는 이제 충청도라고 되어 있고, 앞전에 본 지도, 일본에서 이제 남긴 그 지도를 보면 여기가 이제 전라도로 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현재 이 지도는 또 여기에 이제 전라도로 되어 있죠. 자, 왜이 다른 부분은 지명이 이렇게 바뀌지 않은데, 왜 충청도하고 전라도가 이렇게 지명이 이제 늘 다를까요? 자, 이런 이제 정교한 지도를 이제 그려놨는데, 도대체 왜이 팔도의 위치가 다를까요? 이 당빌이 남긴 이 지도는 그 당시에 이제 정밀성이 굉장히 이제 좋은 지도라고 이렇게 다들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 지명의 위치도 거의 정확하대요. 그런데 좀 이상하죠?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다는 자체가 좀 희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일병합조약은 이런 거는 다 국제법으로 이제 무효가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러시아하고 일본이 이제 포츠모스 조약을 체결했는데요. 이것도 다 국제법이 다 적용되는 조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약에 의해 가지고 일본은 국제법을 따라야 된다 그런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요새 인공지능이 이렇게 태어났는데 이 대화를 해보면 미국과 일본이 한국한테 사과를 하고 이제 배상을 해야 된다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가 우리의 선조가 일제시대를 겪고 고통을 겪고 현재까지도 이제 말썽이 되는 경우가 됩니다. 뉴라이트라는 그런 신조직이 또 나타나가지고, 한일병합조약이 또 정당하니, 또 일본에 이제 편을 들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 헌법을 이제 무시하는 거고, 대한민국을 부정한다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무시하거나, 대한민국을 이제 부정을 하면, 이들은 한국인이 아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한국에 살면 안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사 테프트 밀약 이런 걸다 따지면은 국제법으로는 무효가 되기 때문에 미국하고 일본은 우리나라한테 사과를 하고 배상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미국이라는 이 나라는 6.25 때또이 한반도에 들어와 가지고 또 전시 작전권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현재 발생을 하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계속 현재까지도 당하고만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력한 무기, 로켓을 개발을 해야 되고, 핵을 개발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 핵이 없으면 사실 나라 구실도 제대로 못해요. 왜 그러냐면, 무기가 약하기 때문에, 그 강력한 무기를 가진 그런 나라들한테 지배를 받게 되어 있는 게, 그게 현실적인 그런 이제 입장이라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강력한 무기만이 그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그 나라 국민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